안녕하세요. 피터팬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트럼펫터사에서 발매한 밀리터리 스케일 모델인 1대 16 비율의 엄청난 크기의 US Max Pro MRAP라는 차량,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조사인 이 트럼펫터사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제품은 중국 제품입니다. 중국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문구를 보시면 미국 맥스프로 방지 내 반복 격차라고 써 있습니다. 중국말로는 다르게 부르겠죠. 중국말을 제가 잘 못해서 일단 패스하고요. 이 말을 의역하자면 매복 지뢰 방지 차량, 보병 수송용 장갑 전투 차량 또는 트럭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표기된 것은 US Max Pro MRAP라고 이 MRAP라는 용어가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이 MRAP라는 것은 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 Vehicle이라고 해서 이것도 의역하자면 매복 지뢰 방지 차량입니다. 매복 지뢰 방지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급조된 폭발물이나 대인 대전차 지뢰에 대한 공격이 왔을 때 그것을 방어해서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갑차입니다. 이 차량의 그 탑승 인원은 뭐 7명, 8명, 뭐 최대 10명까지도 탈 수 있는데요. 최고 속도는 100km 정도입니다. 이 장갑 수송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에 비하면 느리지만 그래도 이 100km 정도면 웬만한 수준의 차량이 됩니다. 이 차량 자체 무게도 어마어마해서 약 18톤에 육박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험비라는 차량 있잖아요. 미군들이 아주 많이 타고 다니는 험비라는 차량 같은 경우가 가장 뭐 이것저것 많이 달아서 가장 무거운 차량들이 한 4.5톤 되는데 이 차가 18톤이니까 이 무게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이겠죠. 이게 무거운 만큼 기름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요. 대신에 그만큼 장갑이 두꺼워서 무거운 거라서 병사의 생명 보호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차량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이 MRAP 차량을 도입해서 미군 피해율이 한 70%였던 것에서 10%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 능력 자체는 검증된 차량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차량에 대한 소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실제 키트를 개봉해 가지고 구성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프로는 엄밀히 말하면 장갑 트럭이지만 편의상 장갑차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내부에 포장되어 있는 이 박스가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박스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런너들이 이렇게 비닐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이 들어있네요. 매뉴얼은 지금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컬러로 된 장갑차 그림이 하나 있네요. 이게 아마도 도색이나 데칼을 붙일 때 활용하라고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이에 보면 이 습식 데칼, 습식 데칼이 제공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는 장갑차, 상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또 타이어가 들어있네요. 오, 타이어가 엄청 커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박스 안에는 들어간 게 없고요.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뜯어서 런너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런너를 전부 비닐에서 포장을 뜯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된 런너를 조립하기 전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타이어 한번 보시죠. 이 타이어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1대 16 비율이니까 제가 이 가지고 온 이 탱크를 보시면 이 탱크가 1대 35 비율의 탱크거든요. 탱크의 크기를 비교해 보셔도 지금 바퀴가 이만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이가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리고 이 HG 건담 사이즈를 보면 거의 뭐 이 정도로 크기를 좀 비교해 보시면 아, 어느 정도 차가 크구나 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에 이 HG 건담이 탈 수 있을까 했는데 이 탈 정도의 크기는 못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크기는 어마어마한 타이어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 장갑차는 그 런플랫 타이어라고 해서 이게 타이어가 펑크가 나도 일정 속도 이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달릴 수 있는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공격으로 펑크가 나더라도 공격 지역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 요즘 승용차에도 이 런플랫 타이어가 나온다곤 하지만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은 전투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타이어가 빵꾸가 났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런플랫 타이어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탄유리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리어 파츠를 제공해서 이렇게 잘 그 파손되지 않도록 꼭 이렇게 포장을 잘 해줬어요. 한번 뜯어볼까요? 뜯어서 보면 이렇게 방탄유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리어 파트로 잘 이렇게 만들어져서 제공을 합니다. 도톰하게 보이는 클리어 파츠와 그 다음에 창문 쪽에 있는 것들인가 본데 이것도 깨질까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잘 파손 안 되도록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깔끔하게 트럼펫터사도 나름 잘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클리어 파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량 유리에 붙이면 멋있는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방탄 유리. 하여튼 이 차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차라 유리도 전부 다 방탄으로 되어 있고요. 이 MR80라는 차는 그 지뢰 공격을 막는 차이기 때문에 하부에 이렇게 V자 이거 두툼하게 생겼죠. 이 두툼한 이게 이제 차량 밑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해서 달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지뢰 공격이나 뭐 폭발물이 터졌을 때 이 차량의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아주 튼튼한 이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의 이제 기본 프레임, 이 프레임이 있고, 이 프레임에 이런 V자형이 이렇게 덧대어져서 그 위로 차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차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통짜 프레임이 이렇게 제공되어지고 있고요. 다 바닥에는 이런 식으로 항상 덮개식으로, 이게 위 덮개가 아니라 아래 덮개식으로 항상 밑에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뭐 옆에 상판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윗부분에 그 기관총 사수 들어가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차량 제일 앞부분에 이제 센터페시아라고 하죠. 차량 맨 앞부분에 이제 운전석 앞부분을 이렇게 정밀하게 재현을 해놨어요. 차가 차 비율 자체가 크니까 이 센터페시아도 꽤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여기에 이제 도색도 하고, 여기는 또 데칼, 습식 데칼로 이제 조종하는 부분에 이제 계기판, 이런 부분들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부분에 보면 그 뒷부분에 이제 수송 차량이다 보니까 이 판스프링이라고 해서 그 완충장치죠. 이 완충장치도 이렇게 판스프링 형태로 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정밀하게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 그 시트 등받이 크기가 이 정도 크기가 되죠. 여기 보시면 이 차동 기어 장치, 뒷바퀴 구동 축에 들어간 차동 기어, 뭐 아저씨들은 대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엔진에서부터 뒤로 그 뭐라 그러죠, 회전력을 전달해 주는 차동 기어인데, 이 차동 기어는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차동 기어라는 게 또 되게 신기해요. 이 차 안에는 정말 많은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동 기어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지만 현재까지도 아주 유용한 기술입니다. 바퀴 양쪽 바퀴 회전수를 조절해 주는 그런 기능인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두텁게 재현되어 있고, 요거는 앞바퀴 쪽 스프링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구동축 회전하는 장치인데, 여기를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커서 이 그 자체 키트 자체의 러너가 파츠들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들도 아주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매뉴얼만 봤을 때는 좀 너무 듬성듬성해서 조립 그 파츠들이 적은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문, 문 쪽에 이게 이제 그 방탄 유리가 안에 끼어 있고, 이렇게 방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손잡이 표현되어 있고, 앞문, 그리고 뒷바퀴 쪽 그 가림막 있고, 후면에 이제 승객들 타는 탑승구 문자, 이런 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가 굉장히 그 뭐랄까요,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디테일하게. 음각이라고, 양각, 음각, 뭐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도색을 해도 꽤 이쁘게 도색이 되어서 리얼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런너를 보면 뒤쪽은 또 부러질 것 같은 아주 얇은 섬세한 부분들은 이렇게 비닐로 잘 감싸져 있어서 파손되지 않게 세심하게 포장을 해놨네요. 이거 뜯다가 저기 파손하겠는데, 움직이다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 뭔가 했더니 와이퍼네요. 와이퍼도 이렇게 작지만 아주 섬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뒤쪽에 병사들 앉을 수 있는 시트, 그리고 뭐 기름통,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양쪽에 하나씩이라 다 똑같은 파츠가 두 개가 구성되어 있네요. 금속 파츠. 금속 파츠가 제공이 되고, 이런 금속 파츠들이 제공이 되고요. 금속 파츠.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나사들도 제공을 합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나사가 연결이 되는지는 이제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이 트럼펫터 쪽 조립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 국산 키트나 뭐 타미야 같은 좋은 키트에 비해서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한지 해보면서 느껴볼 일이죠. 제일 중요한 상체. 상부에 것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키트를 살펴보니까 앞쪽에 그 엔진 룸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뒷부분은 보면 그 승객들 타고 내리는 문은 열리고 이럴 것 같은데, 이 앞부분이 엔진 룸이 안 열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엔진도 전혀 재현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라이센스나 아니면 보안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엔진 룸이 안 열려서 엔진이 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런 자동차를 만들거나 뭐 밀리터리 모델을 만들 때 그 엔진이 재현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재현되어 있으면 뭔가 더 그 많은 거를 보면서 만들어서 재미가 더 있는데, 아쉽게도 이게 이 정도 등치에 엔진 룸이 제공을 안 하는 것이 오게티? 물론 뭐 키트가 이 정도 크기 키트 치고는 좀 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왕 이 정도 만들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엔진 룸의 엔진까지 좀 재현을 해줬으면 하는 굉장히 큰 저만의 아쉬움이 있네요. 이제 뒤쪽에 탑승구에 있는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표현되죠. 크기가 크니까 이런 것들은 표현을 해주는 게 맞긴 하겠죠. 이런 거를 표현을 해줘야 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이제 16대 1의 차량과 35대 1의 차량의 크기랑 비교해 보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크면 클수록 좋은데, 뭐 다른 편에서도 소개를 해줬지만, 크면 보관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35대 1이 가장 많이 팔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모델들도 크면 클수록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다행스럽게도, 뭐 다행스럽다기보다 솔직히 제가 이 키트를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역시 그 런너의 사출색이 사막색이어서 전체 도색을 안 하고 그냥 아크릴로 흘러넣기 먹선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뭐 칠을 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이 색깔을 도색할 필요 없이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멋있는 차량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선택하게 됐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색을 하면서 차량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여기까지 해서 그 트럼펫터사의 맥스프로라는 장갑차 키트를 살펴봤는데, 이제 큼직큼직하게 부품만 찍어냈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품 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진이 재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제일 아쉽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디테일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는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쏘쏘합니다. 일단 크기로 먹고 들어가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하부부터 조립을 시작해서 도색도 하고 대깔도 붙이고 해서 멋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